짜잔. 요즘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많이 계시죠? 반려묘. 반려견은 보다 요즘 반려묘를 또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희소식인 제품입니다. 혹시 연합회님 고양이 키우세요? 짜잔. 오늘 소개할 거는요, 뭐냐면 고양이 밥그릇입니다. 근데 그냥 밥그릇이 아니고 사냥을 해서 먹는 고양이 밥그릇이에요. 강아지가 있으시구나. 죄송해요. 오늘은 고양이 밥그릇이에요. 노보울이란 제품이고요. 딱 보시면 돼지코처럼 생긴 구멍이 있죠. 저게 이제 음식을 넣어놓는 그릇이고, 밑에 있는 조그만 스푼 같은 거가 저기다가 음식을 넣어놓는 건데, 전체적인 이 밥그릇의 모양이 그 쥐같이 생겼죠. 쥐처럼 생겨가지고 고양이가 이 밥그릇을 잡아가지고, 쥐처럼 잡아가지고 이대로 눌러가면서 밥그릇에 속에 있는 음식을 빼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마치 쥐를 잡아서 먹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사냥 본능을 일깨우는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일체형 먹이 공급 시스템 노보울이라는 거고요. 쥐를 잡으면 그 쥐 안에서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고양이가 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사냥 본능을 흉내내도록 한 거고요. 이걸 만든 것은 수의사라고 합니다. 수의사 리즈 벨드라는 사람분이 만든 거고요. 음식을 담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용기를 덮는 졸라면은 끈으로 이어 가짜 피부로 만들어서 쥐를 잡으면 사료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 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세트가 이렇게 다섯 개의 그 쥐새끼 같이 생긴 이제 사료 그릇과 하나는 이제 샘플, 하나는 이제 샘플이고 그리고 계량 스푼 이렇게 주면 고양이가 주인을 보채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잡아서 먹고 보채지도 않고 움직임만으로 체중 감량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걸 딱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전에 유머 아이템 중에 그 왜 살 빼주는 할머니 얘기 혹시 아세요? 그 헬스클럽에 들어간 할머니가 막 그 나잡아봐라 하면 쫓아다니면서 막 살 빼게 뛰다니라 살 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얘기는 19금이라서 얘기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다 보면 움직이게 되고 사냥 본능도 일깨워지고 살도 뺄 수 있는 되게 좋은 제품인데,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저 19금 방송 아니거든요. 이거 19금 방송으로 설정해야 해요. 나중에 언제 이거 19금 방송 해볼게요. 나중에 19금 방송은 술 먹으면서 되니까. 네. 이 제품은 현재 킥스타터라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약 $40. 우리가 또 한 4, 5만원이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냥을 해서 먹는 고양이 밥그릇 노보울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네.